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6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한 자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매일매일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매일 라떼만 찾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잘 배우게 되어집니까? 첫째, 인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설교나 성경이나 독서를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둘째, 관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셋째,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몸소 경험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게 됩니다. 넷째, 관찰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일을 직접 뛰어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깊게 관찰하면서 얻는 배움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배우려고 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배웁니다. 현재 자기 수준에서 조금 벅찬 내용을 배워야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현재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수준에 적당한 것을 배우면 쉽고 재미는 있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단계 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저도 유튜브로 영상 작업을 하면서 벅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작업하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하고 또 합니다. 5분짜리, 7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1시간에서 2시간 촬영을 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것도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을 합니다. 자막을 넣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데만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제 설교를 봅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하고 통째로 삭제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말씀 앞에 저를 담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수 목사는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선한 일도 배워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잘 배우기 위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배움은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써 배우지 않으면 더 힘든 일을 몸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배움을 멀리하지 마시고 힘써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식을 배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꼰대처럼 옛날 이야기만 하는 정체된 신앙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쉬운 것만 배우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